멋있죠? 제가 명절 스트레스 한 방에 날려드린다 그랬는데 진짜 도끼로 그냥 무자르듯이 한 방에 딱 잘라주네요. 자, 최고의 래퍼 도끼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도끼입니다. 오늘 스케치북 2년 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. 맞아요. 네, 시간이 되게 빨리 흘렀더라고요. 근데 나는 래퍼들 나올 때 보면 항상 멋있는 게 마이크를 꼭 이렇게 잡아요. 그 이유가 있어요? 아, 이렇게 잡을게요. 그래요. 네. 잘 지냈어요. 2년 네. 만이에요, 진짜. 네, 저는 뭐 항상 아시다시피 네.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저 궁금한 거 그냥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인터뷰하기 전에 유재석이란 친구랑 같이 콜라보 하셨었잖아요. 네. 어때요, 그 친구랑 작업해 보니까? 되게 좋았어요. 네. 그 랩 그 워낙 발성이 좋으시다 보니까 네네네. 네, 랩을 되게 금방 하시더라고요. 네. 그래요? 성격 안 좋잖아요. 어때요? 성격은 제가 뭐 그게 많이 뵙지는 못해가지고. 아, 그래요? 네. 뭐 숨겨진 성격이 있나요? 아니에요. 뭐 여기서 네. 더 이상 얘기했다. 아, 네네네. 제가 뭐 라이벌 의식을 딱히 느끼겠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. 네, 저는 괜찮았어요. 네. 아, 그래요? 네. 다행입니다. 아니, 도끼가요 화를 안 내는 성격으로 정말 유명해요. 워낙 불심이 불교신자여서 불심이 가득해가지고 살면서 화를 내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. 살면서까지는 아니고요. 지금 화난 거잖아요. 아니, 지금. 아니 너무 지금 화났잖아. 그러니까 제가 이제 28살이 됐는데요. 네. 최대한 좀 네, 자제하는 편이죠. 최근에 욱한 적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? 제가 얘기 듣기엔 최근에 도끼가 그 차를요 친구한테 빌려줬다가 사고를 냈대요. 그때 화 안 났었어요? 네, 아는 형한테 이게 빌려줬는데 그냥 이 접촉 사고가 좀 났어요. 산 지 얼마 안 된 차였거든요. 또 되게 좋은 차였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거는 뭐 그냥 보험 처리로 그냥 화 전혀 안 내고? 그죠. 차로 화를 낼 수 없잖아요. 사람 안 다친 게 중요하지. 그잖아요. 막 사람을 아니 박수 받을 정도는 아닌데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게 말이 쉽지. 내가 정말 진짜 고가의 차를 샀는데 사고를 내고 왔으면 화 나는 보통 나잖아요. 근데 그 정도로도 화를 네, 안 내고. 네, 그게 이제 문자로 왔는데 그냥 이모티콘 보냈어요. 괜찮아 뭐 네. 이런 식으로? 아 그냥 웃는 이모티콘. 대단하다, 대단하다. 네. 그럼 살면서 울어본 적은 있어요? 최근에 운 적 있는데요. 얼마 안 됐어요. 되게 슬픈 사건이었는데 제가 그 이태원에서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어요. 되게 슬픈 곡이었나? 찍고 있었었는데 네. 되게 묵직한 곡인데 너무 추웠어요. 네. 네, 그래서 눈이.